안녕.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누구죠? 네, 저 한 팀의 정현우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이제 오픈 준비 다 끝내고 나서 네. 이제 여기 딜러예요? 네, 맞습니다. 아, 딜러예요? 네, 오늘 딜러로 왔습니다. 아, 그냥 찍었어요. 오늘 주인공은 북쪽 분이 아니어가지고. 저 오늘 주인공은 오늘 주인공은 바로 빅스택에서 가장 오랫동안 일한 최장수 직원 김한나 씨를 오늘 집중 취재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본인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어쩌다 보니 빅스택에 4년간 몸담그게 된 김한나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바로 오픈 전에는 무엇을 하나요? 보통 오픈 전에는 손님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가게 청소를 미리 해놓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스트럭처 세팅이나 칩 세팅 보통 하는 편입니다. 원래 얼굴이 이쁜데 오늘 마스크를 꼈네요? 너무 노출이 돼가지고 좀 가리고 그래? 살고 싶어가지고. 칩을 이렇게 해놨는 거구나. 그럼요. 예쁘게 또 해놔야 손님들 좋아하시죠. 그래요? 몇 시에 시작하죠 보통 빅스택은 그러면? 보통 정식 클락 기준은 7시인데 또 손님들 두 분 오실 때마다 시작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스타트가 좀 어려워요. 스타트가 어렵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빅스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평소에 그러면은 김한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매니저가 없죠. 네, 진짜 난리 납니다, 진짜로. 네. 제가 다른 매장 돌아다니면서 본 매니저들보다 진짜 확실합니다, 진짜. 어느 부분이 확실하다는 거죠? 뭐든지 다 열심히 하고 엄청 철저하게 다 일처리를 끝내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 알겠습니다. 네. 이제 어색한 것 같네. 멘트가. 자, 홀덤법 사람들, 오늘 굉장한 분을 모셨습니다. 홀덤법에서 무려 4년 차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와가지고 저희 빅스택에서 지금 몇 살이 되셨죠? 이제 23살 됐습니다. 이제 23살이 된 김한나 씨를 한번 모셔놓고 심층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덤펍에서 왜 일하려고 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원래 꿈이 카지노 딜러였어가지고. 꿈이 카지노 딜러?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전국대회를 되게 많이 다녔어요. 전국대회요? 네. 전국대회는 뭐죠? 블랙잭이나 바카라 같은 거 하면서 그냥 심사 받는 건데 그런 대회를 다니면서 좀 경력을 좀 키우고도 다녔었는데 그렇게 알게 된 학교 선배가 알고 보니 여로빠랑 지인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저를 여기 소개시켜주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사실 그 블랙잭 같은 게임을 하긴 했었죠. 오픈 초반에는 이제 홀덤도 하면서 블랙잭을 즐기는 곳이었는데 너무 지금은 이제 토너먼트 위주로 되긴 했는데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블랙잭 딜을 하러 온 건가요 그럼? 서빙을 하러 온 건가요? 왜? 어떻게 온 거였지? 원래 그냥 홀덤 같은 건 제가 할 줄을 몰랐어가지고. 아니, 홀덤 딜러를 아무것도 할 줄 몰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블랙잭 바카라 옆 손님들 받고 그냥 서빙하는 정도로 왔었는데 여기서 일하려면 홀덤 열심히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진짜 그냥 퇴근 후에 혼자 남아서 많이 연습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나는 너무 신기한 게 어쨌든 홀덤 딜러가 될 줄은 몰랐어요. 어쨌든 저는 그 당시 때 블랙잭 딜러가 필요했었고 또 홀 서빙을 봐줄 직원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저희가 이제 맨날 홀덤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쪽에서 카드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교육을 안 했는데 근데 갑자기 또 홀덤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언니 오빠들이 다 하니까. 일단은 무슨 게임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블라인드조차도 볼 줄 몰랐었는데 하나하나 배워가는 재미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가장 궁극적으로 그걸 하고 싶었던 이유가 시급의 차이가 아니었나 약간 그런 거지 않을까. 그 당시 때는 서빙을 하면은 홀덤 딜러가 페이를 좀 더 받으니까 맞죠. 그래가지고 시작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냥 카지노 딜러 하고 싶어서. 아, 그래요? 돈 욕심보다는 약간 그래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홀덤 딜러가 너무 깔끔하게 하고 사실 이렇게 교육을 안 했는데도 완벽하게 하는 직원은 전 처음 봤거든요. 제가 많은 홀덤 딜러들을 이제 양성? 어쨌든 많이들 알려줬지만 그럼 아르바이트로 이제 나오게 된 거잖아, 빅스택은, 그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때 한나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진짜 컸죠, 우리한테는. 맞아요. 맞아. 코로나 초창기에 제가 가게 오픈을 하고 그 집합금지 업소가 되면서 모두가 이제 엄청 힘든 시기를 맞이했죠.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제? 코로나 집합금지 터지고 이제 막 카지노 딜러도 해야 되고 대학교 졸업도 해야 되는데 빅스택도 그만두고 다 직장 다녀야 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 아, 그때는? 그냥 일반 직장? 네, 그냥 일반 사무직 같은 거 그냥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뭐 사장님도 너무 좋고 이 일 자체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냥 버티고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코로나를 버티고 하다가
홀덤펍에도 가장 권위 있다는 카운터를 이제 보게 시키게 됐거든요. 이제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이제 오빠들이 항상 오면 왜 이렇게 힘들어 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책임감도 엄청 강한 자리고 네. 되게 조금 무게가 엄청 있는 자리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계산을 잘해야 된다. 맞죠. 계산이 틀리면 안 된다. 약간 그러면은 지금은 집에서는 네. 이제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밤에 하는 일이고 해서 네. 많이 반대는 있으신데 그리고 네. 제가 좋아하는 일에서 많이 밀어주시는 편이긴 하세요. 아 그래요? 그럼 홀덤펍에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일까? 아무래도 햇빛을 받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아 그래요? 몸이 아. 좀 많이 망가지긴 한 것 같아요. 저녁에 일을 하는 게 장점이 있다면? 즐거워요. 아 즐거워? 즐겁고 또 약간 다른 일보다는 좀 돈도 좀 더 벌고 이런 것들이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큰 이제. 장점이죠. 근데 지금 몇 시인가요? 이제 7시 6분입니다. 보통 7시에 시작하는데 사람이 지금 한 명도 안 오네. 고요하네요 가게가. 가게가 많이 고요하네. 어쨌든 오늘 이제 그 손님을 한번 받아보면서 또 우리 한나가 또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빅스택 딜러는 한나 혼자 여자네. 남자 이 남자분들은 뭐죠? 묵직하게 조국님께서 보내주신 한 팀 소중한 팀 딜러 팀 한 팀에서 오늘 이제 돈 벌러 오셨구나. 아 빅스택에서 일하니까 어때요? 여기는 거의 집이죠 집. 꺼져. 플레이어분들도 다 착하시고 매너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아 그런가요? 좀... 빅스택이? 네 좋습니다. 저기 김한나 매니저는 어때요? 착하시고 밥도 잘 챙겨주시고 네 모든 면에서 다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김한나 매니저는 어떻습니까? 유능하고 재밌습니다. 같이 일하는 맛이 있어요. 아 그래요? 와 자 얘들아 오늘 화이팅 한번 하자. 네 화이팅 하시죠. 빅스택 화이팅! 갑자기 이건 뭐죠? 저희 이번에 빅스택 칩을 좀 새로 바꿔보려고 큰맘 먹고 주문했습니다. 와 재투자한다고 가게에 이렇게 칩을 와 사장 진짜 잘한다. 아 사실 제가 이제 이 칩을 그 EPT 가가지고 사용을 해보고 너무 좋아서 EPT 칩이랑 똑같이 만들었어요. EPT랑 트라이톤에서 쓰는 칩 느낌이거든요 이게. 세라믹 칩. 네. 오 세라믹 가벼워요. 세라믹 안 부러져요. 와 이거 칩 하나 뜨는데 이렇게 4명에 달라 붙는다고? 자 드디어 열었네요. 칩을 한번 볼게요. 와우. 칩이 보통 좀 많이 가볍네요 확실히 전에 쓰던 것보다는. 칩이 이쁘죠 근데 되게. 엄청 예쁘네요 칩이. 네. 믹스가 엄청 가볍다 진짜 확실히. 편하게 일하시는 것 같네요. 왜 이렇게 너무 고요하네요. 네? 슬퍼가지고. 와 슬퍼요. 왜 이렇게 슬퍼해요? 손님이 별로 없네요. 오늘 원 테이블 짜리 35 엔트리 짜리 지금 7명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게임 할 줄 아시나요? AOF예요. AOF. 네? 우리네 폴드밖에 못해.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딜러 하셨는데 게임을 한 번도 하시는 거를 한 번밖에 못 봐가지고. 전 딜러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굳이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봐가지고. 네. 대표적으로 우리 사장님 말이 고통스러워서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손님 되게 반기네요. 와. 에버랜드처럼 반겨드려요. 와 친절하네. 아 이따 와. 방금 손님이랑 어떤 얘기를 하신 거죠? 아니 뭐 드실 거냐 여쭤봤어요. 아 그래요? 친절하네 안내를 좀 은밀하게. 아 안내를 해주네 또. 뭘 또 만들고 계신 거죠? 이거는? 저희 빅스택에서 네. 빅스 정식이라고 볶음밥하고 소시지는 이렇게 무료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아 진짜요? 오. 네 딜러 교육 서빙 열심히 하라고. 아 교육 볶음밥 네, 제조하는 네, 법. 아. 네, 빅스택 정식입니다. 아, 빅스택 정식 이렇게 생겼나요? 아, 예, 맞습니다. 어느 분한테? 정성을 가득 담아. 빅스택 정식을.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10명이 지금 9명이 플레이 중입니다. 자, 지금 5레벨에 한 테이블밖에 안 열리고 있거든요. 저희 이제 개런티 가게여가지고
35엔트리 기준인데 지금 10명 10엔트리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려야죠 오늘은. 네? 오늘은 드리는 날이죠 뭐. 속상한 날이에요. 아니 어떻게 지금 오레벨인데 몇 개 나올 것 같아 예상? 30개만 나와도 감사한 날인 것 같습니다. 아 30개? 네 그 정도만 나와도 정말 감사한 날인 것 같아요. 마이너스 나도 어쩔 수 없다 오늘 같은 날에는. 네, 오늘 같은 날도 있어야 손님들이 많이 찾아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사장은 속이 타네요. 제발 30엔트리까지는 차길 바라면서. 저 제발 빕니다. 네. 오! 와! 반겨주세요 손님 왔어요 손님! 반겨주세요. 파이널 라인에 오. 손님 또 친하신 분인가봐요? 아, 네 동생이에요. 와, 그럼 몇 살인 거예요 도대체? 아주 어리죠 어려. 평소 김한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한나 매니저에 대해서. 네? 못된 누나죠. 못된 누나. 네. 오늘 스타팅 팀은 이만큼 넣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오늘 월급 날이어서. 네. 월급을 많이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뭐에 쓰세요 보통 월급 받으면? 저는 일단 택시비가 가장 주로 나가고요. 집이 좀 멀리 살고 있어서. 아. 네, 집에 생활비도 좀 보내주고요. 와 대박이다. 그리고 적금도 좀 들고 있고요. 적금까지? 네. 알뜰살뜰하네요.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돈도 되게 알뜰살뜰해가지고 벌써 저기 부천에 아파트 하나 마련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진짜요? 소문이 거기까지 났네요. 그런 날이 언젠간 오게 될게요. 알겠습니다. 1500, 아니 지금 이제 레지 마감 됐잖아요. 13레벨. 네. 아까 전에 우리 절망이었잖아요. 사람 안 와가지고. 네. 근데 갑자기 또 이렇게 오버 개런티가 됐네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죠? 진짜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 네. 감사하게 많은 분들 찾아주셔서 항상 빅스테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봤어? 봤다. 손님들이랑도 되게 친하게 지내시나 봐요. 이렇게 사이드 이벤트 같이.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자, 또 유튜버 이해진의 황금 피부 이해진 원장님 한나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부가 되게 네? 한나 어떤 직원인가요? 아, 피부도 좋고 제가 착해요. 피부도 좋고 약간 티 같아요, 티. 티 같아요? 네. 예쁜데요? 뭔가 빨개. 한나는 이렇게 탈락한 분들 위로도 해주시나 봐요? 해드려야죠. 우리 오빠 오늘 많이 아파요. 근데. 아 그래요? 네 많이 아프세요. 아픈 사람들 많이 위로해주네요. 아 지금 시간 몇 시죠? 이렇게 또 오늘 지금 3시 반이네요. 이제 거의 이제 마감 준비해야 되는데 즐겁게 일하고 계시네요. 일할 때 그래도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알겠습니다. 피하고 싶었나 보다. 즐거워요. 네. 이렇게 빅스테이 즐겁네요. 네네네. 2, 2, 4. 와, 진짜. 자, 오늘 우리 또 빅스테이의 매니저 이제 소녀에서 숙녀가 된 우리 한나를 이제 밀착 취재해봤는데 딜러를 꿈꾸는 우리 홀덤법에 대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조언 한마디를 해주나 조언이라 그랬지 어쨌든 해줬으면 좋겠어요. 열정이 넘치는 사장님 밑에 들어간다면 누구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성공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예. 어쨌든 저도 이제 우리 한나랑 같이 일한 게 3-4년 됐지만 저는 어쨌든 이제 포커를 좋아하고 홀덤법을 계속 할 거고 좋은 사람들끼리 계속 오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자, 빅스택으로 여러분 모두 오세요. 안녕. 이제 가서 일하면 돼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빅스택으로 오세요. 안녕.